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사랑 없인 난못 살아요. 사랑 없인 난못 살아요. 죽자 살자. 잘해 잘해. 있을 때 잘해. 죽자 살자. 잘해 잘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가수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콩쾅콩쾅 뛰고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리고 이가의 큰 미소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뭐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굉장히 좋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찬원님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30년차가 넘는 우리 대선배 가수 서지호님이 이찬원님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느낀 이야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할까 합니다. 우리 서지호 씨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전에 행사 MC를 볼 때 제 행사에 많이 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친분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 서지호 씨의 장점은요, 노래를 너무 잘한다, 그리고 예쁘다, 그리고 자기 관리에 뛰어난 연예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20년 전에 보거나 10년 전에 봤을 때도 지금과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지호님이 사랑의 콜센터 우리 결승전에 참여하면서 그 현장에서 탑6의 면모를 다 보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서지호님은 이찬원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서지호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우리 이찬원님의 장점은요. 이찬원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트로트 가수에게는 큰 칭찬이기도 합니다. 나훈아 씨의 영역이 있고 또 서지호 씨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이찬원 씨의 전통 트로트만의 다른 영역이 있는 겁니다. 권인하 선배의 이야기를 빌린다면요. 아주 울림통이 크고 자기만의 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재편집해봤습니다. 이찬원은 직접 보시니까 음악적인 장점이 어떤 것 같으세요? 25살의 젊은 친구인데. 찬원이는 소리가 힘이 있어갖고 네. 조금 그쪽으로 조금 더 힘을 살리는 장점을 그 힘 있는 소리를 장점으로 살리면 네네네. 아마 또 다른 색깔의 네. 그 트로트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친구 노래하는 걸 보면서 아 저놈은 굉장히 소리가 힘이 좋구나. 네네네. 쟤는 저걸 잘 살리면 아주 파워보컬의 장점을 트롯 쪽에서 네. 새롭게 살려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죠. 죽자 살자. 잘해 잘해. 있을 때 잘해. 네,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우리 이찬원님. 자, 그러면요. 우리 서지호 씨는 이찬원님을 봤을 때 어떤 매력과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칭찬을 아끼지 않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서지호 씨는 최근에 어떻게 활동하는지 먼저 근황을 물어보고 이찬원님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해 가겠습니다. 서지호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여가수 서지호님 아니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옛날에는 사실은 행사장에 제가 MC 볼 때 몇 번 봤는데 예. 요즘엔 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유, 네. 그리고 또 우리 선배님도 교수님 되시고 교수는요 뭐 연예인이 좋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요즘 서지호님 네. 와 너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하죠. 뭐 네네네네.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19로 힘든 지금 상황에서 네네네. 여러분들이 또 자주 불러주시고 네네네. 또 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네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방송 어디 하세요? 요즘에는 뭐 종편도 많이 하고요. 네네네. 네 제가 좀 건강한 이미지로 네, 네 많이 또 부각이 돼서 네. 뭐 건강 프로도 많이 하고 또 뭐 MBN 뭐 트로파이터 등등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트롯
트로트 가수들이 또 다시 한번 또 제2의 전성기가 온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 서지호 씨야 뭐 워낙 또 요즘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서지호 씨 팬들에게 인사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지호입니다. 사실은 돌리도가 이제는 힘이 좀 빠질 때쯤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다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많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힘에 또 앞으로 더 열심히 또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들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올해 2021년 신축년 더 대박 나시고요. 네, 근데 고맙습니다. 뭐 워낙 방송 활동은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네. TV조선 사랑의 콜센터가 시청률이 좋다 보니까. 네네. 예, 사실, 너무 감사했죠. 네, 네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또 덕분에 가서, 또 이렇게 좋은, 많은 사랑 받았습니다. 그, 네.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 되게 짧았어요. 저도 이렇게 스케줄을 서로 맞추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잠깐 한 40분 정도? 네, 안무 짜고 이렇게 연습한 거였거든요. 근데, 너만 바라볼게. 자, 그리고 우리 또 희재 씨랑 또 네. 우리 이찬원 씨는 또 같은 소속사로 지금 예, 정해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찬원이라는 가수는 참 울림통이 큰 가수 같은데 아, 우리 그렇죠. 현장에서 봤을 때 선배님이 서지호 선배가 봤을 때 이찬원은 어떤 가수입니까? 너무 예의가 발라요. 네, 너무 예의 바르고, 뭐라 그럴까,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네네네. 신중하게 대처하고, 네, 아주 그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좋게 예 하는 아주 그리고 똑똑한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많은 네네네. 것들을 저희가 출연했을 때도 저에 대한 데이터 뭐 여러 가지 함께했던 가수들에 대한 것을 이미 다 공부를 해가지고 다 외우고 왔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고 아무튼 지혜로운 그런 친구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가수로서 연예계 생활도 지혜롭게 그 울림통처럼 네, 크고 아주 굵게 네, 잘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네. 우리 선배님으로서 새해 덕담을 하면 어떤 좋은 인사를 하고 싶으세요? 우리 찬원 후배는 어찌 보면은 찬원님만이 할수 있는 찬원이과의 노래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찬원 장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좋은 목소리,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우리 정통 가요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네. 또왜또 서지호 씨 하면 제가 항상 봤는데 굉장히 네. 나이를 훌쩍 뛰어넘어서 동안 미모에다가 그 건강한 정말 탄력적인 몸에 또 네. 건강미인이잖아요. 그 네. 건강 비법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해본 적은 없어요. 아, 얄미워. 이럴 때 얄미워. 예,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네네네. 타고 나야 돼. 다이어트를 하려고 안 먹고 뭐 이렇게 굶어본 적은 없고요. 저는 굉장히 네네네. 대식가고 맛있는 거 좋아하는 네, 그런 미식가인데 잘 먹고 또 열심히 또 운동을 할 때는 거기에 푹 빠져서 해요. 옆에서 보면 무슨 뭐 트레이너냐 할 정도로 굉장히 또 빠져서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꾸준히 하는 게 아마 네, 지금의 어떤 뭐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운동을 시간만 나면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초 대사량도 높고 이래서 예, 아마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도 네. 사실은 그 서지호 씨가 방송 나올 때마다 응원을 많이 하거든요. 아, 우리 또 우리 감사합니다. 서지호 씨의 팬 여러분들에게 또 네.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항상 감사한 마음밖에 없네요. 제가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이 힘에 입어서 제가 더 롱런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또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모습으로 또 보여질까 항상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또 후배들에게는 항상 본이 될수 있는 그런 선배로서 열심히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치지 않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네, 주세요. 항상 대박나시고요. 혹시 네. 뭐 앨범이나 또 콘서트를 할 때는 저한테 네네. 연락 주시면 제가 방송해드리고, 또 제가 또 네. 친한 기자들이 워낙 많거든요. 예. 언론사 기사로, 물론 소속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서도 덤으로 네. 제가 또 밀어드리겠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서 너무 큰 또, 네. 네. 힘을 또 제가 얻어가네요. 네네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방송에서 네. 자주 뵙기를. 네, 네. 저도 열심히 팬으로서 네. 네, 열심히 구독하고 또 좋은 또 말씀도 많이 또 제가 참고 네네네. 삼아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서지호 복 많이 화이팅! 받으세요. 권영찬 대박나세요. 화이팅!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기분 좋은 거는요, 우리 찬원 씨를 보는 모든 선배 가수님들이 엄지를 척 내밉니다. 그리고 이찬원의 영역을 칭찬해주고, 이찬원의 매력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성장한다면 우리 전통 트로트에 있어서 이찬원님이 가왕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찬원 최고입니다. 근데 이찬원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싸움을 한번 스스로를 사랑하고 행복하고 아끼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팬클럽 여러분 최고입니다. 아니 근데 찬원이 어머님, 도대체 우리 찬원님 어릴 때뭘 먹였기에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선배들이 칭찬 일색입니까? 우리 어머니는 칭찬만 들어도요, 저녁 안 먹어도 배부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드셔야 됩니다, 어머니. 이찬원 최고, 찬스팬클럽 여러분 최고, 서지호 최고입니다.